그린 정리란 이식을 말합니다. 두 개의 스칼러 필드가 들어있고 좌변에 부피 적분, 우변에 표면 적분이 있는 형태죠. 이 그린 정리를 이용하면 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 뽀아송 방정식을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바꾸는 이유는 적분식이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. 먼저 푸사이를 이렇게 둡니다. 이때 x는 관측 지점이고 x'은 적분 변수입니다. phi는 스케일러 포텐셜인 대문자 phi로 두는데요. 그렇게 두면 라플라시안 phi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rho라는 뽀아송 방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라플라시안 r분의 1은 델타 함수가 되니까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그린 정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만약 x가 부피 v 안에 들어있다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. 만약 x가 표면 s 밖에 있다면 이 식의 좌변이 0이 됩니다. 이 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. 첫째는 표면 s를 무한으로 보내면 전기장이 r분의 1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 적분항이 다 없어지고 앞의 부피 적분항만 남게 됩니다. 둘째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상황처럼 내부에 전하가 없다면 그 부피 속 임의의 지점의 포텐셜은 표면의 포텐셜과 그 수직 방향 미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.